반갑습니다. 치크 사장입니다. 오늘은 집에서 5분 거리인 베스트에 출조를 나왔습니다. 저수지를 보면은 뭐 수면 위에 뭐 청태 그리고 마름 뭐 개구리밭 등등 해가지고 수초가 완전 찌들었어요. 원래 제가 이곳을 지금 시기에 들어오진 않고 뭐 늦가을에 보통 많이 들어오는데, 제가 일찍 들어온 이유는 원래는 계곡지에 출조를 하려고 했습니다. 이제 많은 비가 잡혀 있어서 계곡지는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 평지형 저수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. 이 평지형 같은 저수지가 이 시기에 비가 오면은 활성도가 굉장히 살아나는 곳입니다. 지금 뭐 수심은 1m권으로 뭐 깊은 곳은 1m50도 나오지만은 바닥이 지금 뭐 청태가 막 떠올랐잖아요. 그래서 뭐 일부 바닥이 많이 지저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, 이 청태가 떠오르고 그런 자리들이 오히려 뭐 포인트들이 좋고 뭐 바닥이 의외로 깨끗합니다. 대편성은 뭐 짧은 때는 4미터부터 해서 긴 때는 70대까지 16대편성을 했습니다. 수심은 우측 같은 경우는 뭐 80, 정면으로 갈수록 1m 50, 뭐 1m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옷이 완전히 젖어가지고 방금 등목하고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렸습니다. 낮에는 낚시하기 정말 힘든 것 같아요. 오히려 밤에는 낚시하기 정말 좋은 시기이고, 바람은 뭐 불지 않겠지만은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 뭐 이런 날 막 후덥덥한 날 또 비가 오면은 활성도가 또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도 요 고기가 나와주지 않을까. 뭐 지난번 4자 이어서 또 어복이 이어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. 우선 베스터다 보니까 뭐 글루텐 그리고 옥수수 이렇게 낚시를 제일 많이 하고요. 제가 작년에는 또 새우로 사짜를 했었기 때문에 또 늦은 밤에 또 새우 미끼도 사용해서 오늘 밤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해가 넘어가니까 좀 살만하네요. 한 마리 나오네. 한방터에서 9치가 나오네. 9치. 글루텐에 입질 쭉 올려줍니다. 자, 바로 방생하겠습니다.
골척이 나왔습니다. 야, 치를 정말 멋지게 올리네요. 아, 이러면 또 오전장을 승부를 봐야 되는데. 바람이 좀 어느 정도 불다가 멈추면 좀 다행인데, 계속 붑니다, 그냥. 그 낚시 밴드를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 글이 떠오르네요. 누구나 낚시를 하기 전에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. 깡치기 전까지는. 이런 말이 있던데 그 말에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. 야, 배스가 옥수수로 먹나? 거북이가 부어처럼 입질 안 해요. 쭉 올리네. 거북이 진짜 많아. 아, 또 거북이 같은데. 환상하겠다. 와, 이번 크다. 와. 제가 여태까지 낚시를 다니면서 거북이를 많이 잡은 건 한 7마리 정도 되는데, 오늘 왠지 기록을 세울 것 같은데요.
야, 뭐 옥수수, 글루텐, 뭐 가릴 것 없이 계속 나옵니다. 뭐 입질인데 저것도. 거북이다 또. 비가 좀 그쳐야 이게 출수를 할 텐데. 야, 이렇게 되면 오후까지 이따가 가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바람은 안 불어서 좋은데. 아, 활성도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. 곳곳에 라이징도 많이 하고. 근데 이 거북이가 참 문제네요. 뭐 글루텐, 옥수수, 새우. 이 외로우정인 베스는 전혀 안 건드는데. 아, 거북이가 저 극성입니다. 비 오는 찬스를 생각해서 일단 평지형 저수지를 선택했는 결과가, 그래도 이곳이 터가 원래 굉장히 센 곳입니다. 그래도 다행히 이제 입질도 한 두 번 정도 받고, 뭐 고기도 뭐 6치, 뭐 7치, 9치, 월척 좀 다양하게 고기가 나왔는 것 같습니다. 입질인 일단 바닥은 우측권에서 깨끗한 편에서 뭐 글루텐, 옥수수 다 이렇게 나왔고요. 좌측은 역시나 바닥이 지저분한 탓인지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. 이쪽은 완전 거북이만 나왔고. 아, 이렇게 또 거북이도 많이 잡은 것도 처음이고 아쉽지만, 이만 철수를 해야 될 것 같네요. 이만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에 또 멋진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철수가 막막하다.